자,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또 이제 학습 방법을 또 추가적으로 이제 첫째, 출제와 관련한 전체 영역을 먼저 기초 이론 수준에서 공부하고 난 후 이해 중심 교과를 먼저 습득하고 암기 중심 교과는 나중에 습득. 그러니까 습득이라고 하는 거. 그것도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 교과 중에 이해 중심 교과가 있고 좀 암기 중심 교과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것은 이해 중심은 무조건 좋은 교과다. 암기 중심은 나쁜 교과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충분히 암기로도 해결하는 교과가 있고 예를 들면 반드시 이해가 돼야지만 넘어갈 수 있는 교과가 있다는 건데 이해 중심 교과에서는요. 아무래도 역학이라든가 예, 생리학이라든가 예, 또 운동 제어 심리 파트 쪽이라든가 또 측평 측정 평가 그중에서 통계 예, 이런 쪽이 다 이해 중심 교과가 되겠고요. 암기 교과의 대표적인 거는요. 예, 교과 교육학 쪽은 보통 암기 쪽으로 갑니다. 예. 그다음에 심리 쪽, 예, 그다음에 사회학 쪽, 예, 그다음에 사철학 쪽, 예, 요쪽은 좀 암기 교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초기에는 이 역학생리학 운동제어 측평 쪽을 좀 잘 초기에 좀 잘 잡아놓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기출 문제를 영역별 또는 연도별로 분석한 후 자신의 것으로 씹어 먹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영역 교과 교육학 교과 내용학 또 교과 교육학에서 교육과적 이론 교수법 교과 내용학 중에서도 심리생리 역학 사철학 측정평가 사야 이렇게 영역별로 분석한 다음에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도별로 하는데 되도록이면 최근 연도를 하세요. 예를 들면 20년 전 거에서 막 2002년, 2003년 해봐야 그 문제들이 지금의 시험 트렌드랑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별 도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2023, 22, 21, 20, 19 이렇게 약간 거꾸로 해서 한 10년도, 한 10개년 정도만 최근 거를 정확하게 자기 것으로만 만들어도 도움이 될 거예요. 세 번째는 개정교육과정, 체육교수법, 운동역학, 운동생리학, 체육통계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습득하자. 그러면서도 이 체육 개정교육과정과 체육교수법이 분명히 암기 쪽에 해당하지만 이 부분이 교과 교육학으로서 앞부분에 탄탄하게 받쳐줘야지만 도움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운동역학, 운동생리학, 체육통계 이런 것들은 좀 앞서 공부하시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 자신만의 기출문제집과 서브로트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근데 이게 반드시 만들어야 되느냐? 그런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기초이론서의 정확하게 밑줄 치고 그걸 요약만 해도 서브노트의 역할을 하니까 꼭 반드시 서브노트를 만들어야만 합격한다?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자신만의 스타일로 서브노트를 만들면 분명히 나중에 추후에 암기하거나 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니까 그 부분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진 않네요. 그 다음 암기는 시험 전 100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하다. 제가 아까 3개월 이전 시험 전 3개월 이전부터 해도 된다고 했고요. 또 여섯 번째 시험 답안으로 나올 수 있는 개념 용어 이런 것들을 1순위, 2순위, 3순위로 잡아 순차적으로 암기합시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체육 수업 모형이다. 그러면 모형의 8가지의 매출러에 정리한 모형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학습 영역의 우선순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그런 것들이 경쟁적인지 혹은 의존적인지 또는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외워야 된다. 그런 건 거의 1순위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제가 이 부분은 꼭 알아놓으십시오. 이 부분은 밑줄 쳐놓으시고 이건 어떻게 별표 쳐놓으시고 이런 것들 거의 1순위거든요. 그 1순위에 해당하는 것은 먼저 공부하셔야 돼요. 그 1순위에 대한 게 다 완벽하게 되면 그 다음에 2순위 정도로. 그리고 이제 3순위 같은 정도로 거의 짜투리에 해당하는데 혹시나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거의 시험에선 1순위, 2순위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완벽히 자기 것으로 만들면 거의 합격할 수 있고요. 시험에서 1점, 2점 이렇게 아주 작게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만점을 예방하기 위해서요. 어찌 보면 출제위원 입장에선 만점이 나온다는 건 시험 난이도가 지나치게 낮았다. 시험이 쉬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만점을 막기 위한 일부 킬러 문항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한 3순위에 해당하는데 뭐 킬러 문항이라고 하기보다도 킬러 문항은 그래도 거의 합격을 좌지우지하는 문항이라고 본다면 1점, 2점이 합격을 좌지우지하지는 않거든요. 전체 80점 중에. 그러니까 그런 3순위에 해당하는 것들은 조금 시험 후반부로 밀어놓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제가 그래도 실기가 걱정이 돼서요. 자신의 예상 응시 지역에서 실기를 사전에 충분히 습득해놔야 됩니다. 예전에 그 제 학생 가운데 1차 시험이 자신이 보는 도에 도 수석에 해당하는 점수를 맞았어요. 너무너무 1등을 한 거죠. 그 도에서. 근데 2차 준비를 하다가 이 무릎이 그 허들 이런 거 준비하다가 진짜 뭐 수술을 크게 할 정도로 무릎 연골이 완전히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장애 판정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다쳐버려갖고 2차 시험을 못 봤어요. 그래서 1차는 완전히 수석을 했는데도 2차 시험을 뭐 제대로 못 보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갖고 그 다음 연도에 정말 재활하고 뭐하고 하면서 정말 굉장히 힘들게 물론 다행스럽게 그 다음 연도에 실기는 무리하지 않으면서 그 1차 시험 또 성적이 워낙 기반이 좋으니까 그 다음 연도에 합격을 했죠. 제가 또 가르쳤던 학생 가운데 또 허들 같은 거 준비하다가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대퇴뼈가 부러진 경우도 있었고요. 인대가 나가서 뭐 그렇다는 거는 뭐 수도 없이 많이 보고요. 옛날에 경기도 같은 경우 실기 같은 거를 이렇게 참관이 가능해서 보다 보면 막 앰뷸런스에 실려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러지 않으려면 미리 준비를 해놓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자신의 시험의 패턴들을 시험 당일날에 맞게 해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의 아침 6시 이전에는 반드시 기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밤 12시
이전에 취침을 하시는 이런 패턴들을 지금부터 해놓으셔야 돼요. 물론 저도 저 같은 경우도 좀 늦게 자는 편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시험 당일날에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놓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이제부터는 6시 이전에 일어난다. 그리고 저녁 때 12시 이전에 또 취침한다. 그래서 6시간 정도는 그래도 평소 때 자놔야 되니까 푹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이런 계속적인 라이프 사이클을 지금부터 만들어 가신다면 도움이 될 거예요.